우리가 사는 일상이 좀 막막하고 많이 어렵고 많이 암담하고 많이 고통스럽죠.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삶을 좀 더 잘 살아내겠다라고 각오하고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며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. 날씨도 그러하고 우리네 삶에도 점점 먹구름이 끼는 것 같죠. 어떻게 해야 될까? 어떻게 사는 게 필요할까? 라는 질문은 항상 우리들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. 뭐 그럴 때일수록 이제 되돌아오는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. 묵묵히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것. 오늘 하루를 착실하게 살면, 아니 그래도 감사하게도 내일이 또 오니까요. 그렇게 생각하고 차근차근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보자고요.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삽시다.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. 막막하잖아요. 왜 특별하게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이유가 없거든요. 내일은 그냥 오늘 정도만 돼도 감사하겠다, 고맙겠다, 이런 마음을 먹는데 어쩌면 그것도 이제 과도한 기대일 수 있다,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들이 많죠. 언제 어떻게 궁지로 내몰릴지 모르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. 제가 이제 최대한 젊은 청년들에게 대기업을 가야 된다, 중견기업 이상을 가야 되지 작은 곳은 감이 안 된다라고 불편하지만 얘기하는 이유는, 작은 곳에 가면 뭐 최소한의 상식이나 정도도 안 지켜지기 때문인 거죠. 주말에 등산 나오라고, 자기 이제 사장집 이사한다고 이제 주말에 불러가지고 이삿짐 나르라고 시키는 건 그냥 애교. 저녁에 술 마시러 가자고 꼬대기 가지고 술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는 것도 애교. 이제 믿기 어려운 이제 이 개짓거리들을 너무 많이 시키기 때문이죠. 그래놓고 말로는 그러죠. 내가 너 안 챙겨줄 것 같냐고, 챙겨준다고. 나에게는 딸밖에 없는데 네가 아들 같다. 네가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좀 지나면 그만할 건데 네가 이 사업을 물려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, 이런 식으로 꼬드겨서 꼬셔서 계속 이제 하게 만들려고 하죠. 그게 그네들의 수작이죠. 어쩌고 이가 없습니다. 황당한 일이죠.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네들의 삶이 나아질까요? 아니죠. 더 힘들어집니다. 되게 씁쓸한 건 대한민국 직장인의 70%가 월 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직장인들에게 사용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 있죠.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, 뭐 이런 주의가 팽배하죠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노동력 부족이 심해질 것 같으니까 외국인 노동자 수입해야 된다라고 엄청 떠들어대고 있죠. 외국인 노동자 수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결국 한국이라고 한 나라의 온갖 사회 혼란이 이제 극심해지는 거죠.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꼴로 아는 겁니다. 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임금 경쟁도 저기 뭐야 외국인 노동자하고 같이 하다 보면 이제 보통의 사람들, 서민들의 삶은 더 빡빡해지는 거죠. 더 힘들어지는 거죠.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조장하고 있는 게 지금의 기득권 사회입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런 험악하고 이 잔인한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되는 거죠. 저축해야 되는 거죠.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돈이 있어야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두렵죠. 두렵고 무섭고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스스로에게 되묻기도 하고, 너무 암담하거든요. 너무 앞이 안 보이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조심하고 신중하고 더 대비하면서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겁이 많이 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. 지금 같은 시국에는요. 저는 저하고 이제 가장 친한 이제 선배가 있는데 올해 1월 달에 이제 실직을 하고 현재 계속 구직 중에 있어요. 어느덧 10달이 지나갔죠. 이제 재수생 한 명과 고1
두 아들을 이제 키우는 이제 가장인데,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내몰리고 나니까 이제 퇴직금 야금야금 이제 뺏고 있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.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현실인 거죠. 뭐 어떻게 해서 뭐 올해는 버틴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어디가 됐건 취직을 해야 되는데,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그래야 되는데, 참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. 암담한 거죠. 뭐 그 고참의 걱정이 그 고참만의 것이 아니라 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참 많이 씁쓸하죠.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,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뭔가 자리매김하고 자리 잠자라는 게 몇십 배나 더 힘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직장 생활을 15년, 20년 그 이상 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확보한다라는 건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피나는 노력을 해야 아주 작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말까라는 겁니다.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고 더 보수적으로 살아야겠다. 더 나은 자세로 지내야겠다. 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살아야, 그렇게 움직여야, 그래야 가족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으로 겁나는 세상입니다. 무섭죠? 지금 뭐 영끌들이 너무 많이 이제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들이 그렇게 영끌하고 몰락할 지경까지 이르는 건 누구의 잘못입니까? 그네들 자신이 빚진 그들의 책임도 있겠지만, 그렇게 빚내라고 조장했던 이 썩어 빠진 기득권 세상이 또 공범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무섭고 또 무서운 일입니다. 세상에 돈 빌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. 명심해야 됩니다. 정말 각오하고 또 각오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. 살아남기 위해서 불법이 아니고서는 뭐든 다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야 길이 열리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차근차근 천천히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 볼 작정을 하고 정말 성실하게, 정말 착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삶을 지키고 내 자신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안 그러고 하다가는 가정은 전부 다 날리고 하청민으로 추락해서 다시는 밝은 빛을 못 보며 살 것 같습니다. 그러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